그냥 약간 까친다. 오늘은 전래 동화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얘기 차례는 이거예요. 후끼리 영광. 읽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노래를 부쩍 잘하는 후끼리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후끼리 영감은 노래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서 노래를 듣곤 했지요. 얼쑤 절로 공이 나는구만. 어느 날 후끼리 영감이 나무라에서 갔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깨어났을 때 벌써 어둑어둑한 밤이었지요? 이끄 벌써 밤이네. 듣고 말았어요. 벌써 밤이네. 영감님은 낡은 집을 찾아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러기로 했어요. 한밤이 깜깜해지자 영감은 슬쩍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선이 번개수라 수익함을 자랑 마라. 한창 노래를 부르는데 언제 모여든 도깨비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그 영감 노래 참 잘하는군. 얼쑤 절로공이 나는데 노래를 계속해. 후끼리 영감은 겁이 질려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어요. 턱이 달린 주머니에 노래가 나오나 봐. 우와, 신기한 걸. 영감은 보험을 줄 테니 그걸 내게 줘. 도깨비는 응가 보험을 내주며 영감에게 후기 툭 하고 빼었어요. 우와, 신기한 걸. 영감이 보험을 줄 테니 그걸 내게 줘. 도깨비들은 금 부하를 들으며 영광의 흙을 쭉 빼고 떼어졌어요. 이 소식이 신조개의 또 다른 후끼리 영감이 들었어요. 흙을 빼고 돈을 얻었다고? 신조쟁이 후끼리 영감은 어느덧 빈집으로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노래를 잘 불어, 정말 잘 불어. 그 여자 정말 도깨비들이 닥터였어요. 어떤 놈이다? 남의 집에서 깨끼 뜨는 거야? 영감의 혹이 달린 얼굴에 쑥 내밀었어요. 영감의 혹이 달린 얼굴에 쑥 내밀었어요. 나도 호기 떼고 주문을 주세요. 응? 또 이놈이야? 이따 내거 가져가라. 도깨비들은 호기를 하나 더 붙여주었어요. 톡이 두 개나 된 신주쟁이는 호구를 연갑는 엉공으로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힘든 달림.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가 오는 일이 이렇게 색 칠구와 어느 종이 좀답게 사줬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마을에 가야 했어요. 누가 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신신당부하고 꾸물꾸물 산이 넘어갔어요. 깊은 밤 어머니가 떡을 이고 집으로 돌아갈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흥! 떡 하마주만 안정없지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깼다! 휙휙! 물어가라!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커머주만 앉아먹지. 얘따 휘휘 물러가라. 어머니는 떡을 하나 주고 쫑쫑 고마웠어요. 한참 길을 가니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커머주만 앉아먹지. 그렇게 호랑이는 나타나고 또 나타났어요. 이제 떡이 없다. 다음에 줄게. 그러면 이제 너희 먹어야겠다. 어웅! 호랑이는 어머니 내 한입에 꿀꺽 삼켰어요. 이것들도 내가 잡아 먹어야지. 호랑이는 옷을 입고 오늘 일을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에는 어머니가 말씀 내려 방을 꼭 걸어 잠들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 또문 열어라. 오늘에는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오는 길에 너무 추워 감기가 걸렸단다. 근데 손좀 내려보세요. 호랑이는 몸뚱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깜짝 놀랐어요. 손에 털이 숭숭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 손에 털이 없었잖아. 오늘은 몸구멍으로 밖에 내려와 주었어요. 아니, 나다를까? 문 밖에 호랑이가 서 있었어요. 루니는 얼른 문으로다가 우물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어요. 쾅! 화가 난 호랑이는 문을 걷어차지만 들어봤지만 밖은 아무도 없었어요. 호랑이는 집 안에 곳곳 다니며 오늘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물속에 비친 오늘의 모습이 보았어요. 얘들아, 그 안에 있었구나. 어서 나오라. 호랑이가 우물에 대고 말하자 동생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했어요. 아, 온 여기 있는데?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한번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얘들아, 어떻게 올라갔니? 아, 수리찬 기름을 바르고 올라갔지. 오빠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참 기름에 발랐어요. 하지만 더 미끄러울 뿐이었어요. 동생이 까르르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야, 우린 도끼를 찍으면 올라왔는데? 그걸 바르지 마, 어떡해! 호랑이는 기대더라 도끼를 나무를 찍으면 올라갔어요. 오늘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늘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하늘에 기도했어요. 저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매달렸어요. 이제 내 밥이 될 차례다. 하지만 호랑이의 주는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는 매달려 줄이 뚝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수수바늘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호랑이 살라! 하늘로 올라간 오늘에는 세상이 비치는 빛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하늘로 올라간 오늘에는 세상이 비치는 빛이 되었어요.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많이 가드릴게요.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